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준비하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듣는 자들의 심정이 선포하는 저의 마음속에도 이 말씀이 다시 살아 움직여 삶의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동네라는 이름을 지닌 이곳에 있는 한 가정으로 우리들의 상상의 날개를 펴서 떠나봅시다. 여기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두 자매와 남자 한 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전도 여행을 하던 예수님이 이분들을 이 형제들을 자매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루는 오빠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동생 마리아가 너무 신이 났습니다. 베다니 지역을 지나가면 가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만 봤던 그분들을 가까이에서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큰 영광이다. 손님이 찾아오시니 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귀한 손님을 치르기 위해서 부산을 떨면서 음식 준비하고 집안을 치우며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 진행되는 동안에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곁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아마나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선량한 얼굴이겠지만 그러나 그 얼굴에 뭔가 비범함이 느껴져 있는 남다른 광채가 있다고 느껴지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아 이게 랍비의 가르침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재밌게도 이야기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흥미롭고 재밌으면서도 쉬운 이야기로 말을 이어가시는 이 랍비,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란히 랍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마리아는 사실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금기시되어 있는 여성의 행동, 랍비 앞에서 다른 남자들과 함께 제자로서 배움을 가진다고 하는 이 파격적인 행동은 갑자기 훌쩍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배움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이전에도 조금씩 조금씩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여기 마침내 랍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과감한 행동을 취하게 됐고 나란히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경청하는 이 행동, 이것은 정말로 사실은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리아의 행동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습니다. 마르다가 어쩌면 좀 더 언니로서 성숙한 그 사회적 규범을 알고 있는 언니로서 다른 남성 제자들의 불편한 표정들, 오빠의 눈치, 말하지 않지만 그만 좀 해라 만류하는 그 분위기, 이것을 모두 다 침묵했으나 몸으로는 마리아를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르다가 어쩌면 볼멘소리로 그 자리에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눈치 빠르게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그를 예수님께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마리아는 이제 주님의 곁에서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길 위에 위기가 처해졌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지요? 주님의 전적 지지와 보호 아래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배우라는 열망을 이해하시는 주님, 마리아의 깊은 열망을 격려해 주시는 주님, 랍비의 변호를 받으면서 마리아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편견 없이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배움에 대한 내적 열망을 모른다 하지 않고 격려하시는 이 예수님 랍비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오빠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오빠의 병이 급격도로 진행이 되더니 오빠는 그만 죽어버립니다.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나의 오빠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남다리 좋아하셨던 예수님이 아마 누구보다도 빨리 병 치유를 위한 다름질해서 병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주실 것이야 기대했으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절했던 분이 우리한테 참 잘해줬던 분인데 왜 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주님은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의문 속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가 마무리됐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언니에게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마을 어귀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마르다 언니는 슬픔 속에서도 의연한 모습으로 어른답게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가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예수님 만나고 돌아온 후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찾고 계신다. 가봐라. 이 말을 듣고 마리아의 심정이 더욱더 복잡했습니다. 왜 이제 오시는 것입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나를 찾는다고 하니 반갑기도 하지만 화가 치미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리아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마리아는 그 안타까운 심정, 참았던 심정, 슬픔의 심정, 속상의 심정이 다 폭발하면서 그만 쓰러져서 엎드려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오빠는 안 죽었을 겁니다. 슬픔과 속상함과 원망이 함께 소용돌이치면서 마리아는 견딜 수 없어서 소리치며 울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이어진 상황은 더욱더 놀라운 것인데 죽은 지 며칠 지난 오빠가 살아나는 광경이었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기고 죽은 자를 불러내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신병자 수준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만류를 해도 소용없는 예수님의 기괴한 행동이 이어지더니 마침내 죽은 오빠가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마리아가 잊을 수 있을까요? 비범한 랍비였던 그분이 죽음 너머로 떠난 오빠를 불러내오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 그냥 선생이 아니다. 조금씩 조금씩 영적 조명으로 그의 영혼이 더욱더 깊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일부 종교 지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됐고 예수님은 이 일로 더 궁지 속으로 몰려가게 됐습니다. 오빠를 살려낸 좋은 일이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위험천만한 일이었고 유대 종교자들은 공개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시작하는 것을 아무 힘도 없이 지켜만 봐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중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중에 예수님의 최측근들은 전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 제자들은 억지로 상황을 외면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뭔가 곧 저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정권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있는 제자들에 둘러싸이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매우 깊은 고뇌를 경험하고 있는 듯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러한 베다니의 마리아의 심리적 변화의 여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그냥 단순히 보이는 어쩌면 위대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이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그녀의 내면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드디어 유월절이 일주일 정도 남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모든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러 간다. 너무 비장한 심정으로 토해내는 자신의 계획,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려는 예수님의 계획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고 마리아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의 계획을 존중하려고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애써 외면하며 못 들은 척 하려고 베드로는 대놓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 속에 홀로 외로워 고독한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나라도 격려하고 위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적어도 나는 그것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깊게 숨겨놓은 옥합을 꺼낸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이 의식은 다른 사람은 모두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은 이해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는 최고의 의식,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장례 의식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거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매우 매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숨에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여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항류 옥합의 헌신은 독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 내적 여정이 이미 있었습니다. 항류 옥합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관찰하고 내적으로 성찰하고 결단하고 파격적 행보를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도 하고 좌절하고 다시 용기 내고 그리고 높은 헌신을 결단하는 그 모든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옥합을 깨뜨리는 순간은 그전에 수동적 응답의 시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해서 수동적 응답의 시간이 대부분을 이뤘다고 말한다면 고독한 주님과 함께, 고독한 주님과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결단하는 적극적, 수동적이지 않은 능동적, 적극적 헌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또 고마워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베다니의 마리아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긴 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처음 주님을 만나는 그날부터 인생의 희노애락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긴 여정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주님을 가까이 경험하면서 남들은 만류하는데 아니요, 저는 그래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자리에 앉기로 결단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그 믿음을 돌파했더니 그 행동을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베다니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그 죽음의 현장에서 더디 오시는 주님께 실망하고 좌절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서 구원과 기적의 환희에 차서 행복해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여정, 앞으로 가야 하는 여정, 이 모든 여정이 바로 베다니, 21세기 베다니, 우리들의 길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너무너무 작은 것이지만 우리도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맙다, 주님이 위로받으시는 일, 순간, 너야말로 내 친구구나, 너야말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가만둬라,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20대 중반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신학교 교정을 들어온 지 벌써 3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 또한 여성 사역자로서 긴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성들을 위해, 여성 사역자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지만 이것은 우리 여성과 남성이 따로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성 사역자로서의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15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목회자로서 정체성을 지녔지만
목회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목회자인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멈추지 않고 이어졌었습니다. 그런 그 긴 여정, 희노애락의 그 긴 여정 중에 작년 1년은 제게 있어서 여성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양평의 아둘람의 집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다 일일이 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요약한다면, 남편의 생애를 기념하며 비슷한 삶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변인처럼 지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돕는 휴식공간 아둘람의 집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남편의 유일한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 조그만 공간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리모델링을 하고 오픈식을 하기 위해 준비하던 6월, 작년 6월 어느 날 저의 큰딸이 갑상선 암 3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저는 너무나도 큰 슬픔과 절망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딸의 암 발병이 더 크게 슬프게 다가왔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여성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 사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느라 저에게는 자녀와의 추억이 없습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벳세메스의 암소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앞으로 좌로나 우로나 쳐다보지 않고 앞을 향해 걸어가라는 소명의 길을 따라가는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앞만 향해 걸어가며 내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겠다고 하고 보니, 연이은 슬픔, 남편의 죽음 이어서 6년 만에 딸의 아픔까지 찾아오는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상선 암이 왜 내 책임인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병이 바로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큰딸이 중학교 때부터 엄마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작은 사모 역할을 했었어야 했던 순간들, 어린 시절부터 갑자기 엄마가 한국으로 가서 교수를 하기 때문에 엄마가 없다는 그것, 그것이 주는 충격들,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여전히 동생 둘을 엄마처럼 돌봐야 했던 시간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정의 어린 가장 노릇을 해야 했던 순간, 모든 것들이 모여서 결국 암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 뒤에는 엄마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여성 사역자라는 멍에를 짐을 가야 했던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저는 몸서리 쳤고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신유의 기적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신유의 기적이 있고 믿는데,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기적을 주십시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 기적을 주십시오.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하며 치유의 기도를 드렸는데, 날이 갈수록 병이 더 심해진다는 말을 듣고 6년 전에 그 무시무시한 암과의 싸움을 결국 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남편의 그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저는 일어날 힘이 전혀 없었고, 극심한 고독 속에 주님을 원망하던 어느 날 아둘람의 집 독대의 공간에서 한없이 울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하는 어느 날 저는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너무너무 외로웠으니 저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홀로 들판의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았는데, 그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내면에서 들었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깊은 고독감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말씀하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동행하시는 주님을 제가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만 또한 저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동행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동행은 서로 함께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깊은 고독감 속에 홀로 십자가 걸어가는 주님 곁에 힘겨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저도 주님이 나를 위로해준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로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1년의 안식년을 마무리하면 저는 이제 주님의 동행자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지만 나도 주님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동행자가 되어야 되겠다.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제자,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제자, 주님의 친구가 되어주는 제자, 바로 그 제자의 동행을 깨닫게 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저는 이 작은 그림 한 개를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실감이 덜할 것 같아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들남의 집에서 오늘 아침에 이걸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7세기 콥틱 교회의 이콘,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문 밖으로 나가면 있는 야곱의 십자가입니다.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요 그림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어 말씀드리는데,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여기 넣은 이유는 오늘은 첫 번째 이 그림, 바로 이 그림은 제게 있어 감동을 줄 뿐 아니라 일종의 깊은 사명감을 부어주는 그림입니다. 바로 아바 메나스의 그림인데, 아바 메나스라는 사람인데 여기에 주님과 함께 나란히 서서 주님의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주님이 손을 얹어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 다시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에는 예수님과 나란히 서 있는 수도 원장 메나스가 세상을 향해서, 한눈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한눈은 서로를 향해 보고 있습니다. 한쪽 눈은 세상을 향해 바라보며 세상의 마음으로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을 향해 보고 있지만 또 한눈은 서로를 향해 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바 메나스의 어깨에 손을 얹어 너는 내 친구야,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 내 친구야, 그리고 이 그림엔 잘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에는 예수님의 발은 보이지 않으나 아바 메나스의 발은 그려져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 사역을 이어가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아바 메나스처럼 주님의 어깨 동무를 얻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받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는 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의 친구 메나스, 나의 친구 박보경, 나의 친구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람들 앞에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오직 나를 쳐다보며, 그리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친구라고 불려주는 바로 그러한 우리,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기 여하구의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그 길이 어렵습니다.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르러서 그래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의 힘이 되어드리는, 그래도 아무도 없을 때에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고독하구나, 외롭구나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곁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말하는 베다니 마리아, 21세기 베다니 마리아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다니 마리아의 마음으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주님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바친 것처럼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일꾼들, 저희들도 주님의 위로가 되고 주님 참 고맙다 말씀하신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21세기 베다니의 마리아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행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